이번 영상에서는 함수, function과 functiona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function이 함수죠. function이 함수인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뭔가 연결해 주는 게 함수예요. 그래서, 뭐, 이제 x1, 뭐 x2, 이런 값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때, 정의역에 있는 값을 어떤 공역에 있는 값에 대응시켜 주는 게 함수죠. 근데 이때 정의역에 있는 값들은 모두 함수 f에 집어넣어 주면은 어떤 값이 튀어나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제 뭐 x2가 y2에 대응이 될 수 있겠고 x3가 뭐 y3에 대응될 수 있겠죠. 이때 x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들은 어쨌든 간에 함수로 인해서 매핑이 돼야 됩니다. 공역에 있는 값에. 근데 공역에 있는 값들은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뭐 상수함수 같은 거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정의역에 있는 것들은, 정의역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실수가 되겠죠. 실수에 있는 모든 값들이 공역에 있는 오직 한 가지 값 들의 값에 대응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대응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오직 뭐 이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값들이 이제 C라는 특정한 값에 대응이 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의역인 X에 있는 모든 값들은 Y에 대응이 돼야 되고 Y에는 뭐 대응되지 않는 값들이 있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된 것들을 치역이라고도 하죠. 이게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함수는 알았어요. 근데 functional 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원리 계산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ensity functional theory 라고 해서 functional theory 에요 function theory 가 아닙니다. functional theory 라고 하는데 functional 이 뭐냐, 우리가 함수의 함수라고 많이 불러요. 함수의 함수. 그래서 functional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density functional theory 에서 함수가 뭐냐. 근데 이제 어떤 에너지가 density에 그러니까 이 위치가 있으면, 위치가 주어지면 그 위치에서의 density가 주어지겠죠. 그 density가 있으면 그 density 갖고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3차원 공간에서 각각의 공간들이 있어요. R1, R2, R3가 있을, 뭐 R4까지 해볼까요? 있는데 이때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의 함수가 있을 거예요. n, r 자체가 이제 3차원에서의 함수죠. 이 가까이 공간에서 이제 R4 같은 경우에는 뭐 R들이 있겠죠. R1, R2, R3, R4가 일단은 n이라는 함수에 대응이 될 겁니다. n, 우리가 계산한 제로를 계산을 하게 되면 density가 나오겠죠. 각각의 위치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올 겁니다. 뭐 같을 수도 있겠죠. 뭐 다를 수도 있고 n, r3, n, r4 이렇게 나올 건데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또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거 갖고 우리가 기존에 정해놓은 어떤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 가지고 이제 값들이 결과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각각에 대해서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에너지가 나오긴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함수라고 부른 겁니다. functional이라는 거를. 그래서 뭐 local density approximation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죠. local density approximation 같은 경우에 density가 주어지면 density가 주어지면 이제 exchange correlation energy potential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위치에 대해서 density가 정해지면 그 density 갖고 각각의 위치에서 exchange correlation functional이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unctional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density functional theory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function과 functional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른 영상에서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